자, 출발할게요. 렛츠고. 잊기 마쇼. 참고로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내일부터 또 비와. 남쪽으로 갈수록 그 비가 날마다 와. 가을 장마야, 가을 장마. 지금 일본은 아침을 먹으러 7.8km 떨어진 로선에 가고 있습니다. 로선에 왔습니다. 거의 뭐 짜장면 비비듯이 스파게티 샀어요. 550엔. 가성비가 제일 좋아. 사실 배도 부르고 싸고. 오늘 건 싸진 않았어. 지금 물건이 들어온다. 로선. 비구름 같은데 비를 향해서 돌진해 가네 정말. 히로타운에 들어왔습니다. 히로에서 보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너무 일찍 출발하다 보니까 거기 마켓이 아마 9시 반 10시에 열기 때문에 마켓을 이용하지는 못할 것 같고, 편의점에서 보급을 좀 하고 점심이랑 저녁거리에 여기서 오늘 점심 도시락 샀어요. 세븐일레븐에서. 아까 세이코마켓에서 오니기리 2개 샀고요. 하나는 오늘 저녁, 하나는 내일 아침 거 마켓.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한 50km 남았어요. 여기 마지막 보급지예요. 여기 지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좀 걱정되긴 하는데 가보겠습니다. 출발! 가봅시다, 가봅시다. 라운드리를 할까 했는데 좀 빨래를 모아서 하려고 그냥 갑니다. 큐슈 일주할 때 생각난다. 이거 그 산사태 막는 걸걸 아마. 와, 오랜만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파도를 보다니. 파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본 적은 진짜 홋카이도 여행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니까 멋있긴 하다. 다시마 냄새가, 오, 코를 찔러. 이거 봐. 다 다시마야, 다시마. 여기가 다시마가 많이 나는 동네인가 보다. 야, 폭포 떨어지는 거 봐, 폭포. 장관이다, 장관. 멋있네. 신기하지 않아? 왼쪽에선 파도가 치고, 오른쪽에서는 폭포가 떨어지고 있었어. 밀려온 그 다시마들. 다 밀려온 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여기 다 다시마야, 다시마. 거기 다 다시마. 여기서 다 건졌어. 저거를 꼭 보여주고 싶었어. 어떻게 채집 하는지. 막 떨어져 있어, 다시마가. 너무 흔한 거야. 여기는 너무 흔한 거야, 다시마가. 막 아무렇게나 막 널브러져 있어, 다시마들이. 괜히 일로 왔나 보다. 파도가 친다, 파도가 쳐. 괜히 여기 짠물에 들어왔네. 에이, 갈 수가 있어? 아니야, 갈 수가 없어. 아이, 잘못 들어왔다. 넘어질 뻔했어. 다행히 파도가 안 쳤어. 난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 줄 알았지. 겨우 다 나왔네. 어마어마하게 길어, 어마어마하게 길어. 아이, 또 있네. 끝난 게 아니었어. 다시 한번 터널, 여기 또몇 미터라고 안 나오네. 들어가겠습니다. 아, 옆에 있었는데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얼마나 긴지를 못 봤어요. 왜 이렇게 터널이 많이 나와?
아, 점점 어두워진다. 방금 봤는데 여기 2.4km, 아깝게 2.1km, 이게 2.4km, 도합 4.5km 정도 되겠다. 근데 이렇게 긴 터널이 두 개가 연속으로 나올 수가 있나? 저렇게 트럭이 오면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 뒤에서. 터널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에리모곤 터널. 오늘 제가 2.4km, 1.9km 짜리 터널을 연속해서 넘어왔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 그게 전부가 아니고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보이시려나? 4941m 짜리 이름이 에리모곤 터널이에요. 에리모곤 터널.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마어마하다 여기. 갑니다 이제. 무섭다 무서워. 여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길다. 5km짜리 터널 끝이 안 나오는구나. 끝이 안 나와. 3800m 정도 왔으니까 그래도 반 절반 이상은 왔네요. 몇 개째 넘는지 몰라 지금. 터널만 터널만 지금. 여기가 터널 무덤이구나. 갈림길에 왔어요. 자 이제 저는 여기서 왼쪽으로 꺾으면 돼요. 여기로 꺾어서 가는 것 같아. 14.6km인데? 아 왔습니다. 아 저 멀리 이 해변 라인 굉장히 멋있네. 이제는 못 봐요. 제가 왔어요. 예, 보이시죠? 케이프 에리모. 바람의 관이라는데? 케이프 에리모였나? 굉장히 뾰족 튀어나온 곳이죠. 뭔 소리야. 아 지금 12시. 제가 지금 딱 12시네요 여기가. 제가 왔던 해안산도 보이고요. 에리모입니다. 에리모. 오라카와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냥 이러고 먹고 있어요. 자, 케이프 에리모 떠납니다. 오라카와까지 갈 겁니다. 오라카와. 또 나가는데 에리모까지 센트럴 에리모까지 가는데 14km 정도. 그리고 오라카와까지 한 40몇 킬로로 알고 있어요. 케이프 에리모 양쪽을 볼 수 있죠. 여기서는 양쪽의 해안선을 다 볼 수 있어. 36번 다시 나왔어요. 보이시죠? 히로. 아까 제가 왔던데 제가 오늘 가려고 하는데 우라카와 토마코우마이는 안 가고 우라카와까지는 갈 것 같아요. 14km에서 28km 다녀왔습니다. 이제 다시 메인 336을 타고 336번 우라카와로 갈게요.
너무 어두워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 오늘 여기서 자려고 해요. 오늘 하루 여기서 잘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느 도시의 그 공원이에요. 공원. 변두리 공원은 아니고 약간 안쪽에 있는 공원인데 공연 무대가 있는 곳이에요. 그 무대 위에 그냥 이제 텐트 치고 오늘 하루 묵으려고 합니다. 시외곽 쪽에도 공원이 있고 막 그런데 더 갈 수도 있었어요. 또 오늘 가려고 했던 그 도시도 뭐 큰 공원도 있고 한데 그게 외곽 쪽에 있는데 곰이 출몰한데 도저히 거기를 못 가겠는 거야. 여기 좀 눈치 보이긴 해도 주위에 집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좀 안전하게 좀 지내려고 일로 왔고요. 어차피 또 위에 천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위에 비를 안 맞게 천장이 돼 있어서 내일 비가 와도 여기서 준비를 해가지고 우비만 입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비를 안 맞고, 아니 비를 안 맞는 게 아니라 이 장비들, 텐트며 이런 침낭이며 이런 장비들을 비를 안 맞은 상태에서 갈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막 모기들이 달라들어서 오늘 촬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